나 조건이 뭐냐 그러면 K에 1, 2, 3을 대입하면 F1, F2, F3, F4랑은 절대 같은 거안 써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함수값이 뭐가 있을 테고 함수값이 뭐가 있을 테고 함수값이 뭐가 있을 텐데 이것들은 F4랑은 확실히 달라라는 말은 얘는 지 혼자만 숫자를 독점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F4의 값이 만약에 3이라면 얘들은 결국 여기로 못 가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만 가야 됩니다. 여기로 다 몰리는 거는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F4가 결정이 되면 1, 2, 3은 여기는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F4를 결정을 했을 때 이제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F4를 먼저 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만약에 F4가 1이면 F의 1, F의 2,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F4가 1이기 때문에 얘들은 1을 못 쓰죠. 그럼 각각이 갈수 있는 경우는 2에서부터 4, 얘도 2에서부터 4, 2에서부터 4, 아무 때나 가도 제일 작은 거 2만 선택해도 3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해요.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아무거나 가져와도 세 가지 아무거나 가져와도 세 가지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이 경우는 27가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 F4가 만약에 2를 차지를 했다면 6이 되죠. 2를 못 쓰는 상황에서 F4가 2를 차지했으니까 2를 못 쓰면서 6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 2를 못 쓰니까 1, 3, 4랑 1, 3, 4랑 1, 3, 4랑 아무거나 갖다 써서 괜찮으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안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1, 1 가져오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1, 3도 안 되는 거고 1, 1, 4는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랑, 여기에서 세 가지랑, 여기에서 세 가지랑 해서 다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안 되는 거는 1, 1, 1 가져오거나, 1, 1, 3 되는 경우, 요것만 안 되죠. 1, 1, 4는 6 되니까, 이 등호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고요. 113은 131이랑 311이랑 여기서 113인지 131인지 311인지 얘는 세 가지가 되니까 얘는 합치면 네 가지. 그래서 27가지 중에서 얘는 네 가지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27 빼기 4 해서 23가지. 여기 배적읍시다. 23가지. 자, F4가 3이 되면 9보다 커야 되는데 3을 썼으니까 이게 될수 있는 게 1, 2, 4랑 여기 1, 2, 4랑 여기 1, 2, 4랑 중에서 9보다 클라 그러면 이건 여사건 뺄게 아니라 되는 걸 찾으면 되죠. 왜냐하면 2, 2, 2만 해도 안 되고 2, 2, 4도 안 되죠. 되는 경우는 4를 두 번을 써야지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는 경우 순서상을 한번 찾아보면 앞에서부터 큰 거부터 하면 444 가져오는 경우 되고 442 되고 441 되고 이세 가지의 구성 성분이면 되는데 이거 되는 경우는 한 가지고요. 이거 되는 경우는 세 가지죠. 2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어디서 2를 가져오지? 결정 세 가지. 얘는 어디서 1을 가져오지? 세 가지. 그래서 얘는 되는 경우 찾아보면, 얘는 7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F4가 4가 되어버린다면 얘는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3이 12보다 이게 1, 2, 3, 1, 2, 3, 1, 2, 3이 가능한데 제일 큰 거에도 12보다는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27가지랑 23가지랑 7가지랑 이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위에 적읍시다. 답은 해서 57가지.